안녕하세요, 둘플레어입니다. 오늘 시간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동공구 브랜드별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아주 간단히 짧게 가볼게요. 보통 우리가 전동공구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도통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면요. 요즘 제품 성능은 상향 평준화가 되는 시점이라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문가용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정도의 성능 차이가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쉬입니다. 초창기에는 보쉬는 압도적으로 엄청난 성능 및 만족도가 좋았는데요. 그러나 차츰차츰 마끼다, 디얼트 순으로 인지도가 밀려나갑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한두 개씩 보입니다. 탈부착이 간단한 엑스락 그라인더, 그리고 스펙 조절이 가능한 임팩트 드릴 등등 나오지만 부분 특화된 단일 제품으로 타 유저들이 넘어가기에는 역부족이죠. 제품은 좋으나 전문가분들께서 선호도에서는 밀리는 느낌? 요즘 작업 현장에서는 보쉬 찾기가 힘들고요. 그렇지만 가정용 구입 시 공휴일 무시하고 대형마트에서 제품에 대해서 구입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 포인트, 거리 측정기 등등등 계측 장비에서는 만족도가 높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문가용 전동공구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매출이 1위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업 현장에서 보쉬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두 번째, 듀얼트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브랜드고요. 전문가용 전동공구 기준으로 매출 1위를 예상합니다. 미러키보다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 다만 12V 라인업이 미러키 대비 부족합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차량 관련 전동공구가 인기몰이 중인데 듀얼트는 아직 부족한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공 쪽에 더 부각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공구함 중에 티스텍은 가격 대비 적당한 크기로 국내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신제품 수입이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듀얼트 매니아 분들은 지치고 지쳐서 직구하는 사태로 진행 중이고요. 아직도 분위기는 정식 발매를 포기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렉시볼트 이후에 혁신적인 느낌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 아무래도 판매가 워낙 잘 되는 브랜드라 어디서나 구입하기는 용이하지만 최근에 공구상가에서는 듀얼트 제품 물량이 부족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왠지 3월에 전체적으로 전동공구 시장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때를 노리고 물량을 풀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러키입니다. 타 브랜드 대비 압도적으로 다양한 라인업, 12V, 18V, 조명, 액세서리 등등 수 없는 신제품을 배출합니다. 렌치 같은 경우 기존의 유선 및 유압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전동공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선사했고요. 공구박스 경우 독보적으로 내구성이 매우 좋지만 장단점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최근에 엄청난 라인업을 출시를 했는데요. MS-PURE, 기업이 없던 엄청난 배터리를 앞세워서 14인치 컷오프소, 1회 충전으로 2톤 작업이 가능한 브레이커, 6인치 철근 콘크리트 홀을 천공할 수 있는 코어 드릴, 그 다음 발전기, 하수관 장비, LED 작업 등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은 없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타 브랜드 대비 경쟁력 기술로는 앞서 보입니다. 단순히 드릴 토크 높이는 수준을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러키 가격은 듀얼트보다 약간 더 비싸고요. 다양한 라인업, 수 없는 브랜드 광고, 끊임없는 신제품 출시로 인해 국내에서는 매니아 수가 감히 압도적입니다. 네 번째, 개항입니다. 현장에서는 보기가 힘들고 간혹 유성 그라인더는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이라서 응원은 했지만 지금은 포기 중이고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와 현재 브랜드 방향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신형 16V 드릴이 출시를 했는데요. 무게, 힘, 업그레이드. 근데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동공구 시장을 지켜와서 그런지 부품 수급은 좋다고 하고요. 유선 모델 중에 그라인더 같은 제품은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현장보다는 농촌 쪽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애초기, 엔진 송풍기, 양수기 등등등 매출이 전동공구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타 브랜드 대비 라인업이 부족하고 디올트 미러키 대비 가격 차이는 미비하고 최근 출시된 제품 및 전체적인 라인업은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 라인업, 이미지, AS 말이죠. 최근에 계양전기 245억 횡령 기사를 보았는데요. 역시나 전동공구를 개선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다섯 번째, 아임삭입니다. 아임삭은 계양보다 조금이나마 국내 브랜드 중에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양 직원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4.4V 임팩이 인기몰이를 한 탓인지 사용자 만족도도 높고 더욱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계양보다 자본금이 적은 걸로 추측할 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품만 출시하는 느낌, 그래서인지 몰라도 드릴 종류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철근 커터, 니블러, 전지가위, 14.4V 로터리 해머까지 출시를 했는데요. 아임삭은 드릴 부심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브랜드 평가 시 드릴을 기준으로 보는 성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 경쟁사 테스트 장면을 공개한 이력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고 임팩트 드릴 성능은 디얼트 미러키한테 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타 브랜드 대비 라인업이 부족하고 가격은 디얼트 미러키 대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브랜드를 못 정했다면 중고 거래가 제일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견 및 정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관심도가 많으면 브랜드별 순위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